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타이밍은 언제든지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어떤 내부에 있는 진실을 딱 발견하고 그거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저 유튜브 같은데 지금 막 퍼지고 있거든요.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 설명할 수 뭐 있는 분들이 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공영 방송에서 또 제법 경제 분야의 전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은 할 사람들이 아마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회원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냥 소비 회원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좀 이 비즈니스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제는 누구나 다 해야만 되는 최소한 회원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가 애터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애터미는 국내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퍼진 편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들어는 봤지만은 아직 우리 제품 뭐 애용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도 지금 한참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뭐 고등어도 나온다, 김치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요게 전부예요. 요게 어때요? 할인 매장 가면은 이거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있죠. 그럼 할인 매장에 있는 제품들 우리가 다 취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매출 늘어나는 건 어때요?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칫솔 하나를 팔아도 할인 매장보다도 더 싸게 팔아버리거든요. 애터미는 사업할 생각이 없더라도 칫솔 어느 거 쓰는 게 낫겠어요? 그럼 이거 쓰는 게 나아요, 그냥. 예, 치약도 2,900원이고, 뭐, 이런 화장품 하나도, 이런 것도 다 뭐, 하나에 15,000원, 네. 세트로 사면 15,000원도 안 합니다. 그럼 어때요? 정말 싸잖아요. 그런데 품질이 어떠느냐? 품질은요, 정말, 뭐라고 하기가 참 모시게 할 만큼, 이런 거요. 우리 정도 품질되면 다 10배 이상 비싸게 팔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또 알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제조 공장에서 우리한테만 물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에도 나가잖아요, 이렇게. 물론 뭐 거기는 뭐 진짜 막 좋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다 알지요. 그렇죠? 정말, 진짜 좋게 만드는 것은 저희 쪽이에요. 왜냐하면 원자력 연구원에 특별한 그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특허 기술이니까 다른 데서는 쓰지를 못하는 기술이에요. 그런 이제 고순도 정제 기술 같은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나노 기술 들어가 있고 발효 기술 들어가 있고 이런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당 15,000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너무 싸서 못 쓰겠대요. 근데요, 정말, 이렇게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비교 테스트를 해요, 수시로. 그런데 비교를 할 때는 저희가 어떤 제품하고 비교를 할 것 같아요? 진짜 비싼 거. 그렇죠? 예. 앰플 같은 거, 이런 거 막 80만원짜리 세트. 몇 번 바르지도 못해요. 한 달도 못 발라. 그 다음에 막 아이크림 이런 것도 40만원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요. 이게 얼마치야 보면 이게 몇만원어치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40mg인데 대개 보면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 15ml 많아야 25ml. 보통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40ml를 지금 15,000원에 하는데
한 그 저희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을 한 4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참 뭐 남편들 잘 만나서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어쩐지 하여간 저도 손이 덜덜 떨려 그거 가지고. 물론 테스트는 계속 해보죠. 저희 거하고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격. 가격이 뭐 말도 못하게 비싼 거야. 그리고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량 이상을 써야 효과가 나타나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항상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이 80도, 90도 올라가도 끓질 않아요. 100도가 넘어야 끓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화장품도 일정량 이상을 써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양 이하로 쓰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럼 일정량 이상을 팍 써주려고 하면 가격이 어때야 돼요? 가격이 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 압구정동 아줌마들이 초발 화장품이라고 그러는데요. 팍 초발라도 된다고. 그래갖고 눈가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주름 매가지고 막 엉덩이까지 해서 막 다 초발라 그냥. 왜? 싸니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막 한번 찍으면 막 한 10,000원, 20,000원 되는 그런 화장품 막 이렇게 쓰던 분들이 이거는 그냥 가격은 막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냥 막 편하게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충분히 써준 싸구려 값싸다고 하는 화장품하고 금쪽같이 비싼데 조금 쓰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뭐 4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를 나는 뭐 그냥 막 처발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사세요.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아이고 나는 40만 원짜리 손이 벌벌벌 떨린다고 하시는 분들, 예, 그런 거 쓸 필요 없고요. 이거 가지고 그냥 충분하게 마음 졸이지 말고 그냥 쓰시면은 효과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템들이 늘어날 거, 10배, 100배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화점에 있는 거, 할인 매장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여성용, 스타킹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스타킹을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면은 여성들 요만큼씩 사와서 막 선물하는 거 있죠. 예. 그 스타킹이 일제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품질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본에서 스타킹.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후추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가 세계 최고예요. 그럼 캄보디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농산물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가 또 싸고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전 세계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구매를 했어. 그럼 한국에만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도 팔아주고 대만에도 팔아주고 각 나라의 말레이시아에도 팔고 싱가포르에도 팔고 앞으로 중국 들어가면 중국에도 팔고 인도에도 팔고 일본 제품도 그렇게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제품도 전 세계에다 팔고 또 중국에서 기가 막힌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중국 제품도 전 세계에다가 파는 거예요. 중국에도 팔지만 한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이게 이제 애터미의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이에요. GSGS 전략.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전 세계에다가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스타킹을 사서 지금 일본 회원들한테 팔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유통에서 파는 것보다 애터미에서 사는 것이 같은 품질인데 더 싸.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사서 일본에다 파는데 일본 회원들이 일본 천지에 스타킹 깔려 있으니까 그거 지금까지 사서 신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터미가 파는 거하고 가격 비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싸다 이거예요. 자, 유통차나 통일 되는 조짐이 막 보이면서 몸에 전율이 느껴지셔요? 네. 예.
안 느껴지시는 분은 억지로라도 좀 부르르 떠세요. 예. 그 IQ도 있지만은 SQ라는 게 있어요. 성공지능. 지금 이제 막 뭐가 막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시는 분들,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SQ가 높은 거예요. 예. 제 얘기가 잘 듣고, 지금 이제 본인이 보세요. 전율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막 심장이 뛰는지, 와, 나는 이제 성공한 인생 살 수밖에 없다. 나는 가난하게 살기는 틀렸다, 이제. 이렇게 막, 느낌이 오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안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라도 떨어야 돼. 예. 예.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우리 몸하고 정신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자, 우리 몸은요, 예를 들면은, 맛있는 뭐, 이렇게 새콤한 걸 먹으면 침이 나오죠? 예. 자, 그거는 이제 몸에 뭐가 들어가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에다 집어넣지 않고 생각만 하더라도 침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입속에다가 새콤하고 달콤한 새빨간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자자작 씹으니까 톡톡톡톡톡 터지면서 입안에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즙이 퍼지고 있어요. 자, 먹었을 때나 생각만 했을 때도 몸이 똑같이 작용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듣고 전율이 와가지고 몸이 부르르 떨리는 사람. 예,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집안의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공기청정기도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디자인을 딱 맞춰놓고 제가 이제 백화점이고 어디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디자인보다 더 좋은 디자인이 있는가 찾아보겠어요? 안 찾아보겠어요? 찾아보지요.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어. 예. 성능 면에서는 세계 최고, 최첨단 성능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애터미는 무조건 싸, 그냥. 예. 그래서 정말 가정마다 이제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쬐끄만 거 가지고는요,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져요. 이따만한 거. 예? 이따만한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능이 이 조그만한 것은요, 세게 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소음도 나고 이러죠. 그런데 우리 거는 이따만 해가지고요, 술렁술렁술렁 틀어놔도 공기가 슉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기청정기.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 지금 이제 한국도 뭐 황사 때문에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주된 시장이지만은 진짜는 어디다 팔라 그러겠어요? 중국! 예. 그 사람들 좀 구제 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인도를 가봤더니 거기도 막 먼지 막, 말도 못해 그냥. 뉴델리 갔더니 막, 무해 도시가 그냥. 차들도 너무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 막 많이 다니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공장들 막 세우고 오르나고 막, 아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럼 거기 공기청정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공기청정기, 이제 인도 대리점장님들이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중국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예. 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제품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취급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먹거리 시장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좋은 먹거리, 정말 믿을 만한 먹거리, 예를 들면은 아기들 먹는 쿠키,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중국으로 어린이용 쿠키를 실어 나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용 쿠키 대리점 다 차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가게를 얻고 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해서 중국 분들이 다 사는데 뭘 하냐면 소개만 하면 돼.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SQ가 낮은 사람들은 난 중국말도 못하는데 SQ가 높은 사람은 아, 내 주변에 누구한텐가 얘기하다 보면은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다 보면 중국 사람 만나고 그 중국 사람이 중국에다가 친척한테 전달하고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쫙 퍼져나가면은 아이고 나는 부자 될 일밖에 없네. 요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SQ가 높은 사람이고 나보고 중국 거란 말이요 뭔 말이요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은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제품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다. 우리 홍삼단 있죠, 이거. 그렇죠? 예, 이 홍삼단이요. 예, 이게 소리가 나. 예?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예. 근데 이게 홍삼 액기스란 말이에요. 홍삼 액기스를 은단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 100% 홍삼 액기스를 가지고. 그런데 요게 4년근이에요. 자, 6년근 얘기를 많이 하죠.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 4년근하고 6년근하고 유효성분,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이런 함량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어떤 학자는 4년근이 더 높다. 왜? 4년까지만 키우면은 다 성분이 이제 이 포함될 만큼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키우면은 2년이라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4년근으로 가야 된다고 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해요. 인삼 관련 학자들이 그런 논문도 많이 쓰고 해. 우리는 4년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4년이면은 인삼으로서는 숙성이 다 되는 거다. 이제 완전히 성장이 제대로 다 유효 성분이 생기는 성장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이제 우송대학교에서 학내 벤처로 이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조그만한 공장에서 만드는데 너무 많이 팔아버리니까 증설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아 우리 학교인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금 한 60매덕 드리고 거의 이제 이것저것 한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홍삼당 공장을 지금 이제 이제 증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홍삼단에다가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어요? 이 시장은 엄청난 시장인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주로 선물 뭐 사가요? 홍삼. 예. 근데 그거는 먹기도 힘들어. 그냥 요런 이 통 속에다 넣어놔가지고 떠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줄줄 흘리지. 막 수저 빨아먹고 또 어디다 놔둬야 될지도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기가 귀찮으니까 집집마다 보면은 곧 홍삼 진액 막 병에 절반쯤 남아가지고 냉장실에 막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홍삼을 이게 기계 안에서 이게 분사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안개처럼 이게 분무가 돼.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돌리면은 이 홍삼 그 저기 미립자끼리 막 부딪혀갖고 지가 막 커져 이렇게. 그래가지고 은단 정도로 커지면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수분도 없어. 그러면서 홍삼으로만 만든 거예요. 100% 다른 걸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그런데 이거를요 장복을 하게 되면 정말 효과를 봐요 안 봐요? 오랫동안 먹으면 홍삼 반드시 효과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 수천 년의 동양 역사에서 다 증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식품이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병 낫는다 막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그런데 건강에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들은 다 이제 뭐 자료들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삼 공장을 그렇게 이제 증설을 해서 차리는 것은 한국 사람들만 먹기에는 공장이 너무 커. 왜 그렇게 크게 차리겠어요? 옆에 중국 시장. 인도 가면은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코리안 진생 하면은 그냥 끝나, 그냥.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이 코리안 레드 진생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홍삼 그 사업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대리점 총판 자격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대리점 총판을 차리려고 하고 회사를 차리려고 하면은 힘든 것들이 많아. 그래서 뭐 사무실도 돼야지, 사업자 등록 내야지, 직원 채용해야 되지,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어야지, 뭐 해야지, 회계 세무 보고 다 해야 되지, 너무너무, 그 다음에 물류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복잡해. 그런 것은 전부 다 애터미에서 맡아서 다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홍삼 먹어봐. 해모임이라는 게 있어. 샴푸 여기 거 쓰는 게 싸고 좋아. 치약 칫솔 써봐. 엄청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써봤더니 싸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러면은 그 얘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직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처음에는요, 제가 그거를요, 17명 모아놓고 했어. 그런데 지금 오늘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 17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보고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퍼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승수의 법칙 배가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하는 거 힘든데 언제 내가 막 몇천 명, 몇만 명을 어떻게 만들 거냐고 걱정 안 해도 돼요. 한 명, 두 명만 제대로 만들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한 명, 두 명을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 그 밑에 사람이 또 그걸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도록 하고, 도와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회적으로요, 앞으로 이제 심각한 세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AI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앞으로 20년 안에 현재 있는 직업의 70%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취직 못해요. 왜? 지금 직장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70%가 잘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자리의 70%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새로 생긴 일자리도 뭐 20%인가가 생기긴 생긴데요. 그러면 50%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작저작 해서 뭐 한 달에 300, 500, 700 받아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이제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운전하던 사람들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예. 메카트로닉스에 해가지고, 지금, 자율 주행장치에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핸들을 잡고 하려고 하면은, 도로에서 하다가는 사람이 운전했다 하면은 깜빵 가는 수가 생겨. 자, 지금 2030년이 됐어. 그때는, 운전하는 사람들 자리 다 없어져요. 앞으로 할인 매장에서 바코드 찍고 있는 계산하는 아줌마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없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비 통행료 받고 있었던 아줌마들 지금 다 없어졌죠? 그렇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70%가 실업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애터미 사업 하면 돼요. 이제 빨리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의 경제 문제까지 해결을 해놔야 돼. 최소한 집안 채식은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애들이 살 수 있어요. 자, 공부시켜놨으니까 니네가 이제 집도 사고 알아서 해라. 예, 우리 시대는 그런 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 시대는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때거리도 챙겨 먹기 어려운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 무서운 세상에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똘똘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조합.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은 우리끼리 나눠 갖겠다. 전에는 어디 가서 샀어요? 할인 매장 가서 사고 백화점 가서 사고 TV 홈쇼핑에서 샀어. 돈 누가 벌었어요? 그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벌고 주주들이 벌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데서 돈을 벌 때가 있을 때는 그래 다른 데서 돈 벌어가지고 할인 매장 가서 물건 사서 그래 벌어먹어라 그러고 했어. 그런데 이제 돈 벌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안 줘도 돼. 이미 부자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는 그 이익금을 우리끼리 나누겠다. 요게 애터미의 수당체계란 말이에요. 요 조합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면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막 로봇을 만드는 기술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본을 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살 수가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애터미 울타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는 닦아. 그렇죠? 머리는 까마. 옷은 입어요? 안 입어요? 로봇이 나왔으니까 옷도 안 입고 이도 안 닦아? 그거는 변하는 게 없어. 먹고 세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생필품 유통은 우리끼리 하겠다. 애터미 안에서 하겠다. 그거를 컴퓨터 안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조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그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니, 뭐 다단계에서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 들어가고 인도 들어가고 러시아 들어가고 유럽으로 아프리카까지 들어가는 그때 여기 있는 분들은요 전부 다 한 달에 5천만 원 1억씩을 버는 그런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 아프리카에서 나중에 소식 받은 분이 한국에 있었다고 하는데도 판매사도 안 됐다고 하면은 어이구, 전 등신. 우리가 아프리카에 한 5년, 10년 후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그때 이제 소식 받아가지고, 정보 받아가지고 막 뛰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이 그때서 자기도 같이 해본다고 하고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정말 멍청이라고, 그냥. 자기들은 늦게 받아가지고 소식 늦게 받아가지고 지금 막 지금이라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10년 20년 전에 소식 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때 사고 있으면 어이구 등신아 그럴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등신이 아무도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요, 모두가 다 1번이에요. 왜냐면은 상한선을 정해놨어. 막 한 달에 막 5억, 10억씩 막 계속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왔더라도, 막 5천만 원, 뭐 하여간 뭐, 로얄 되면 5천만 원인데, 임페리얼 되면 뭐 한 1억 정도 해서 그냥 거기서 멈춰. 아무리 밑으로 조직이 커져도 일정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가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온 사람도 거기까지 가고 거기까지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먼저 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여기 좀 왔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3년, 5년, 10년 후에 최고직급 임페리얼 가면은 같이 받는 거예요. 자, 인도에서 시작한 분도 나중에 같이 받고,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분도 같이 받고, 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로얄 마스터가 두 분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도. 네. 지금 타이완에서도 로얄 클럽에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세 분이나 들어왔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어?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한국에 있으면서도 지금, 어? 어디 가서 200만 원 벌 자리 없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참 얼마나, 어? 깝깝해 보이겠냐고. 더구나 회장이 한국말을 해. 제가 대만 가면 대만말을 못해요. 한국말로 해. 그 사람들 통역해서 알아들어야 돼.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말 못해. 어? 남미 가면 스페인어 못해. 근데 여러분들 회장이 직접 하는 한국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그리고 인터넷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유튜브니 뭐니 그냥 박한길 애터미 막 이런 거 치면은요 막 수백 개 강좌가 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거 막 막 하루 종일 그거 봐. 막 한 10개씩 봐. 그러면서 이 애터미 사업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막 전달시켜 나가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한 달에 5천만 원도 벌고 1억도 버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에 5억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10억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이면요 만 원짜리로 하면요 돈무게가 100kg이야 들지도 못해. 지게차로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을 이제 매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거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데 공부를 잘해야만 되고 똑똑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로얄 마스터들 중에는 의외로 국졸이 많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되면은 중학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고등학교 나오면은? 돼요. 대학 나오면은? 돼요. 박사학위면은?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애터미는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은 제가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늑발에 이제 60 넘어가지고 인제사 또 공부한다고 또 하고 있잖아요. 끈기는 있어가지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지진이도 공부를 못했어요. 어떻든 공부 못한 사람들도 희망을 앉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열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애터미를 통해서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